네, 안녕하십니까. 이동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공병호 박사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글을 보다 보니까 예. 4.19 당시를 경험했던 글을 좀 봤는데, 그 예. 당시에 경기고등학교를 다니셨죠? 아니죠. 그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물리과. 정치학과를 다니는 도중에 그 한국일보 견습비자 8기로 예.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서 1958년 11월부터 실무기자 생활을 시작했죠. 그때 이제 그 실무기자를 할 당시에 이제 4.19를 3.15 부정선거를 경험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뭐 한번 말씀해 주죠.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글을. 예. 이제 요번에 이제 4.15 저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서 나는 그 많이 생각한 것이 1960년에 3.15 정부 대통령 선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1958년 가을에 신문사에 들어가서 국회 출입을 시작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자유당이 말기예요. 자유당이 굉장히 그 실정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이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960년에 3.15가 나중에 결정됐지만은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됐는데 이 정부통령 선거에 지금 자유당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는 다시 나가는 거고 예. 부통령으로 이제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이 나오게 돼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이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입장에서는 아주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 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것이 이제 1959년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 특히 이제 자유당으로서는 아주 자신이 없는 게 부통령 선거예요. 더군다나 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아서 예. 임기를 다 채울지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 바로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부통령 후보가 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이기붕 씨를 꼭 당선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기붕 씨가 건강이 아주 나빠요. 당시에. 1958년 가을부터는 거의 거동을 못하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 그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는 이 당시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로 이렇게 분파가 돼 있어가지고 온건파는 가능하면은 야당과 타협을 해서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제 강경파에는 그 이제 장경근 무슨 임철호 한희석 뭐 이래가지고 그 이기붕 씨 부인인 박마리아 씨하고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이 박마리아 씨가 그때 우리가 그 언론인들 사이에 어떤 이해가 돼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는 그 이제 월남의 고딘 DM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고 그죠. 예. 그 고딘 DM 대통령이 부인이 없어요. 부인이 없는데 그 형수가 과부가 있어요. 고딘 누라고. 예. 이 고딘 누가 그이 고딘 DM 그 이제 그 시동생인 고딘 DM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권력을 휘둘렀고 또그 고딘 누 때문에 월남은 사실은 그이저이 결단하게 돼 됐구나.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결단하기 전이고 박마리아라는 여자는 그 고딘 누를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이 부러워하고 부러워했구나. 그런 식으로 그 이제 그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유당 강경파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정치적인 그 일을 꾸며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이 59년 말에 그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씨를 냈단 말이에요. 예. 조병옥 씨를 내가지고 이제 야당은 조병옥 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 후보. 그 장면 씨는 이미 그 부통령이죠, 현직.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 후보, 그 이기붕 부통령 후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1960년 정부 통령 선거에 대비하는데 59년 말에 그 선거 일자가 3월 15일로 결정됐어요. 자유당하고 그 정부가 그 이제 이 협의회가 3월 15일로 결정을 했는데 2월 십 며칠 날그 조병욱 그 야당 후보가 신병으로 월터 리드에 가서 그암 치료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한달반 뒤로 닥쳐와 있는데 그 야당은 대통령 후보 없어졌죠. 그래서 그 이제 그이저 자유당 안에서 그 온건파에서는 정치도 이상 정치도 이상. 선거를 이렇게 임박해 가지고 후보가 없었으니까 후보를 정할 시간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지만은 그 강경파에서는 무슨 선이야? 그야말로 이그 저를 이 기회다. 저 좋은 기회다. 호기물식이다 해 가지고 3월 15일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대통령 선거는 그 이승만 후보가 그 상대의 표현이 없는 그 혼자 나가게 됐고 부통령 선거전이 진짜 이제 선거전이 된 거예요. 근데 자유당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 이제 1958년 말에 그 이사보안법 파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유당이 그이 자신이 없어요. 그 이기붕 씨가 자신이 없는데 근데 그 거기서 특히 언론의 어떤 부정적인 그 태도들이 아주 그 신경이 거슬리니까 언론을 말하자면 다잡기 위해서 보안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그 보안법이 그 이제 1958년 12월 24일 날 개정되기 이전의 구호법은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문제는 북한하고 이참 연계가 돼 가지고 국가 비열단을 꾸미는 세력을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호법은 결과범을 처벌하게 돼 있어요. 아, 목적범을. 목적범을. 목적범. 그러니까 그이그 말하자면 북한을 도와서 북한에 도움이 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처벌이 가능해. 근데 이제 언론에 기사를 그런 걸로 걸어야 되겠는데 그 목적범 그걸 입증하는 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결과범으로 바꾼 거예요. 보안법 파동의 신문 핵심. 기사가 그 북한에 이롭다고 판단이 되면은 처벌하는 걸로 무조건 바꿨어요. 처벌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복제에 이제, 관계없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58년 12월 24일 날그 야당 의원들 한 70여 명을 그 무술경관을 동원해가지고 드러내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래놓고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으니까 60년 초에 와서 자유당과 이 정부 그때 이제 최인규라는 사람이 내무장관이고 홍진기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인데 그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방책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문 기자들이 알게 되기를 사활 사전 투표 모의를 하더라고요. 사활 사전 투표라는 것은 유권자 모든 선거구에서 유권자 사활에 대해서 번호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활이면 40%지 않습니까? 40%죠. 40%는 표를 안 주는 거네. 번호표를 안 주니까 투표를 못 하는 거죠. 못하고. 소위 영어로 disenfranchise 예. 하고 그 사활을 사전에 이기붕으로 찍어서 그 투표함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40%를 표표를 못하게 하고 40%를 가져다가 자기를 거기다가 이기붕을 막히다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미리 넣는 집어넣는 거니까 거네, 미리. 최소한도 사활을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많이 먹었네. 왜냐하면은 그 전국의 그 선거구 가운데는 야당 선거구가 꽤 있어요. 야당 선거구. 가령 지방서 단체장도 야당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장도 야당 성향이고, 그 시민 주민들의 정치 성향도 야당인데는 이 사활 번호표를 안 주기가 뭐니까 다준 거예요. 그런 데가 많이 생겼어요. 마산 이런 데에 마산을 안 줬지. 안 줬고. 그 마산은 대표해서 몇 군데는 그 이제 시키는 대로 사활 그저 사활을 번호표를 안 줬는데 마산이 굉장히 그때 정치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11시까지도 번호표가 안 오니까
그 이제 나와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뭐냐 그 시청에 가서 욕을 하자 그래가지고 11시 넘어서 주민들 수백 명이 그 마산시청에 모여서 번호별 달라고 대모하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경찰관들이 총을 쏴가지고 한 10여 명이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투표를 강행했죠. 그날.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거 한번 물어보죠.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최인규고 네. 법무부 장관이 홍준기인데 네. 그 사람들이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협의보다도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협의보다도 최인규란 사람이 동무대예요. 동무대. 뭐 홍준기 씨도 거기 협력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 공공청사가 없어서 정부 여당이 당정 연석 회의를 어디서 하냐면 반도텔 829호실이라는 방에서 해요. 근데 그 반도텔이 그때만 그 벌써 낡아가지고 예. 문에 쭉 그 이렇게 틈이 나고 아. 그 문틈으로 귀를 대면은 소리가 다 들려요. 들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이 829호실에서 당정 협의하는 날은 그 이 문 밖에는 기자들이 꼭 버섯처럼 이렇게 쭉 그 대고 듣는데 네.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격론이 벌어지는데 선거기를 늦추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최인규가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이 3.15를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럼 승산이 없지 않느냐? 승산이 있다. 뭐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활 사전 투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활 사전 투표. 사활 사전 투표. 40% 사전 그렇죠. 투표입니다. 그래서 40%. 이제 우리가 기자들이 자유당 당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계획서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찾았어. 어디 있어요? 그 자유당 총무 부위원장 하던 한모란 사람 방에 제 책상에서 사활 사전 투표 계획서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 일종의 기획서가 딱 돼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신문에서도 보도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그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경찰에서 각 신문사에 작용을 해가지고 기사를 막았지. 그런 상태로 이제 3.15 정부 대통령 선거로 갔는데 그날 이제 그 자유당 출입 기자들은 자유당 당사에서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그 가장 고위급 회의가 밤새도록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내무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 개표 상황을 모니터하는데 우리도 취재를 밤새 했죠. 그럼 4월 사전투표는 대략 한 2월이나 이때입니까? 아니면 2월부터 저기 1960년 안 60년 2월부터 2월부터 그러면 2월부터 그래가지고 아 그 이제 이 저 조병옥 씨가 죽은 뒤니까 그 2월이 확실하네 2월 예. 그래서 그런데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게 몇 개 선거구에서는 투표율이 100%가 넘은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개 자연투표율이 보통 우리나라 60% 전후입니다. 예. 근데 60%가 넘으면은 4월 먼저 투표한 지역에서는 10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겠죠. 그럼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밤새도록 그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서 표를 가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느라고 부통령 선거 결과가 보통 때보다 훨씬 늦게 그 3월 16일 저녁 넘어서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 16일 밤에 이기붕 씨 당선이 확정이 됐지. 그래서 그 되니까, 남은 표를 이제 100%가 넘은 남은 표를 그, 모아가지고 속간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태우고 그렇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것이 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3월 17일이 되니까 자유당 안에서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왜 고민이 생겼냐면은 원래 그 이기붕 씨하고 장면 씨가 56년에 1차 대결을 해서 장면 씨가 이긴 거예요. 예, 그 표가 그때 이길 때는 장면 씨가 20만 표 표차로 이겼거든. 예, 예. 네? 근데 그 4년 뒤인 60년 그 이 3.15 정부 대통령 선거 때는 이기붕 씨가 650만 표의 차이로 이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4년 전에 20만 표 차이가 역으로 뒤집혔을 뿐만 아니라 표차가 650만 표가 나니까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뭐 그렇죠. 이제 손을 게다가
마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주열 사건 그 이기붕 씨가 굉장히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7일 날 오후 2시에 그 서대문 자기 집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거기 이제 그 이기붕 씨 집이 절반은 이제 정원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이제 가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원 풀밭에다가 그 이제 그 이 의자를 놓고 우리 기자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기붕 씨가 말을 못하니까 한희석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중앙위원회 부의장 하는 사람이 옆에 딱 붙어서 가지고 이기붕 씨가 입을 이렇게 꼭 움직이면은 아,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통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다가 기자 한 사람이 뭔가 뭘 질문했어요. 뭐 질문했냐면은, 그 2년 전에 그 프랑스령 알제리아에서 그 이 프랑스의 망데스 프랑스가 이끌던 50개국 정부가 알제리아 독립을 허용하는 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알제리아의 그 프랑스 교민들하고 외인 부대가 무장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 워낙 무장 반란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니까 망데스 프랑스 정부가 무너졌고 그 저 시골에 가서 쉬고 있던 그 이 드고를 다시 모셔다가 아주 강력한 원한을 부여하는 대통령으로 그 모셨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드고리 군대를 파견해서 그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데 어떻게 진압하느냐 하면 총 한 방도 안 쏘고 넓게 포위를 해가지고 예. 매일 수백 미터씩 좁혀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그 이 그 통로는 열어서 생필품은 그 드나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열흘이 되니까 안에서 항복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기붕 씨한테 물었어요. 그 이 알제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는 마산에서 번호표를 못 받은 사람이 번호표 달라고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2시간도 안 돼가지고 총을 쏴서 여러 명이 사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기붕 씨 입에서 아주 명료하게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입니까?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엄청 놀랬겠네. 아니 모든 기자회견이 그걸로 끝났죠.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죠. 워낙 그 충격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 끝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이 그 거기 있던 경찰들이 알만한 기자들한테 그 이제 그 말한 기자한테 신문사나 집으로 가지 말라고 그 아마 경찰에서 아마 찾아갈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그러는데 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어요. 그 경찰에서 또 그 각 신문사 연락 저 해가지고 손을 써가지고 보도가 안 됐는데 그 사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자리에 왔던 조선일보 자유당 출입 기자가 자기가 메모한 노트를 그 민주당 출입 기자한테 주어서 민주당 출입 기자가 조재천 대변인한테 그걸 넘겨주니까 조재천 대변인이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망언에 대하여라는 창문에 대변인 담화를 했어요. 그 이제 그 이 당의 대변인이 담화가 나오니까 언론도 그걸 그 안 쓸 수 없고 경찰도 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뭐 외신도 이제 이 열연하게 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극해가지고 대구에서 고등학교 학생 데모가 일어났죠.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냐라는 것을 구호로 해가지고 데모가 나서 그게 4.19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4.19로 이어져가지고 정권이 무너졌죠. 예, 자유당 정부가 무너졌잖아요. 그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버텼으면은 또 굉장한 피해는 입었겠지만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승만 박사는 3.15 정부 통령 선거의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3월 15일부터 시끄러우니까 그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이 박사가 계속 물어봐요. 왜 밖에 시끄럽냐? 선거에 뭐가 잘못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이
저 최인규 내뭐 홍진기 법무 이런 사람들이 전혀 이 문제가 없다. 지금 바깥이 시끄럽지 않다고 며칠 그렇게 했는데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 이 박사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 선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다친 사람이 없느냐? 학생들이 좀 다쳐서 병원에 지금 입원시키고 있다 그랬더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아마 4월 22일인가 그 어느 병원으로 가죠. 가서 네. 학생들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그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고 선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박사 그래 그럼 내가 물러나야 되겠구만. 선거를 다시 해야지. 그러고 이제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 이튿날인가 이기봉 씨 일가가 그 청와대 한 구석에 어느 비서관 숙소에서 자살하죠. 그러니까 그 이승만 박사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이 화장으로 4월 26일인가 나가가지고 이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이제 4.15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조선일보의 그 누구 최보식이 관람에 그 중앙선거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던 어느 친구를 대담한 걸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가 절대 선거 부정이 없었다. 왜 선거 부정이 없었느냐? 그 200여 선거구마다 다 참관인이 있는데 참관인들이 청명관들이냐? 어느 한 군데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얘기 안 했으니까 선거 부정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그 사실은 그 주호영 의원을 만나서 이 선거 부정 관계를 좀 챙겨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주호영 의원도 선거 부정이 없다. 왜냐? 그 우리 당의 참관인들 가운데 아무도 그 저 부정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주호영 씨도. 그래서 내가 생각해 이건 아니다. 왜 아니냐? 이게 가령 이 저 참관인이 관계가 되는 것은 그 3.15 정부 대통령 선거 같은 투표 부정인데 이번에 4.15 선거는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저 공 TV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폭로를 시작했고 상당히 그 수긍이 가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4.15 선거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선거 부정이고 이 선거 부정은 그 무슨 참관인 차원에서 그 시비 곡식을 가릴 수 있는 것이냐?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글을 하나 써서 어디다가 그저 조갑제작함인가 거기 썼는데 최보시가 그걸 보고 나를 대담을 하자고 그래서 네. 대담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죠. 그 얘기를 하고 내 생각에는 이 3.15 정부 대통령 선거를 귀감으로 삼아서 4.15를 한번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4.15는 그런 그 참관인을 뒤져가지고 나올 그 진상에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것을 하려면 결국 이 저기 기계를 가지고 그 검증을 해가지고 기계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때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제 그 최보시기한테 한 얘기 가운데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죠. 지금 이제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선거 부정은 더러 뭐 선거 무효 판결도 나오고 당선 판결도 무효 판결도 나오지만은 이번에 가령 우리가 의혹을 갖는 대로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은 이게 어떤 그 재판을 통해서 뒤집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 그 내가 다시 그 돌아가서 그 3.15 정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4.19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그 허정 과도 정부가 쓰고 그 다음에 7.29 총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정부가 성립됐지만은 이 민주당 정부가 5.16으로 61년 5월 16일에 무너질 때까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가 다뤄지지 못했다. 이 3.15 정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재판이 성립돼 가지고 거기서 최인규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군사정권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4.15 이 선거의 어떤 전면적인 시정도 단순히
재판 과정,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너무 조금 그이 헛다리를 짚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그때 쇼부시키한테 내가 맨 하시고 마지막에 했어요. 그리고 글도 그렇게 남기셨고. 맞아요.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것도 사실은 그 이제 이 그동안 우리 저 공박사가 TV를 통해서 정말 그 문제는 그 차원에서 그이 소위 디지털 차원의 선거 부정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수고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차원에서 어떤 그 시정하는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는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참 그래도 그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연세가 좀 드시면은 그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요즘에 어떻게 그런 선거를 하냐 이렇게 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리하게 기계적인 그런 디지털적인 조작이다. 그걸 아주 이 조목조목 잘 짚은 글도 쓰시고 또 최보식 기자 인터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더 이렇게 기록을 남길 겸 해가지고 그럼 당시에 이제 그3.15 부정선거를 40% 사활 사전투표 이미 투표함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방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내무부 장관 최인규 씨가 거의 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그건 최인규 내무장관의 아주 완전 개인적 그 노작이에요, 개인적 노작. 노작이군. 최인규 씨가 뉴욕 대학을 나오시고 키가 크고 그 당시로는 상당히 미남이더구먼요. 이제 우리 내가 겪어온 공직자들 이렇게 보면은 가령 국민들하고 어떤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캐리어를 이렇게 이, 그 개척하는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 캐리어를 개척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그이그 이제 이 대중적인 어떤 그 이걸 통해서 캐리어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이 공무원으로 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그 공직자의 부패의 경우를 보더라도 흔히 그이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은 그이 행정관료 출신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최인규 씨도 그 하나의 스타일 면에서 보면 바로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